네, 저는 SK 매직팀의 이동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렸는데, 몇개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전화가 좀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 많이 오셨는데, 어디서 많이 오셨냐면, 이제 첫째 보험하시는 분들 정말 전화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렌탈, 요즘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탈 영업하시는 분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전화 오시면 제가 이제 그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건 뭐냐면 목적은 그거예요. 저희 지점에 식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판매인님들이나 국장님들 매번 이제 그 교육을 제가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은, 국장님들 알아서 다 잘하시고, 다들 바쁘니까, 저도 이제, 김해에 계속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영업을 하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우리 국장님들도 다 사지에서, 이제, 영업, 자기 이제, 활동 반경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이긴 힘들어요. 근데, 요즘 얼마 좋습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원하는 때, 내가 저녁 때, 듣고 싶으면 들은 거고, 우리 지점장 얼굴이 안 보고 싶으면 그냥 켜놓고 화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목적으로 올렸는데, 의외로 이제 그 타사라든지 타 업종에 계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전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 막 많이 오셔, 전화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든지 뭐 겪어봐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안 겪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렌탈 영업을 3년 하고 이제 지점장이 됐잖아요. 김해 지점을 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조직을 많이 갖추고 나서 지점을 이제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회사에서 배려를 좀 해주셔서 경력도 있고 시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했다고 보셨는지 이제 지점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1년 반 동안 많이 힘들었겠죠. 왜냐면은 모든 게제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야 나가서 내가 오늘 영업을 하면 결과가 빨리 나오겠죠. 되든 안 되든.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영업이란 쪽은요, 정도가 없잖아요. 얘가. 영어 공부나 언어나 수학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하우는 없어요. 노하우는 뭐냐면, 내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노하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한테 잘 됐다고 다른 사람이 잘 되진 않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입주 아파트에 이제 우리 국장님들 입주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주율이 높은데 어떤 아파트는 잘 돼? 어떤 아파트는 안 되고. 근데 내가 해서 하는 영업 방법은 똑같아. 거의 틀리진 않아. 바뀐 게 없는데 왜 여기는 잘 먹히고 여기는 안 먹히고, 내가 또 전라도 쪽에 가면 잘안 먹히고, 희한하게 충청도 쪽으로 가면 잘 먹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 자신만의 또뭐 운때도 있겠죠. 운때도 있고, 뭐 인생이 그 뭐야 그 있잖아요.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크죠. 저는 운구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이 크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아무리 운도 운이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요, 어느 정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현장이 입주율이 낮아도 잘해요. 다른 사람보다. 예. 그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계속 잘하잖아요. 못하는 사람 계속 못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편하잖아요. 저 공부 못 했거든요. 제가 딱한번 16등에서 반해서 그 위로 안 올라가요. 네? 그게 자기 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잘 맞는 분야가 있고. 네? 영어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전화가 많이 오세요. 전화가 많이 오시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영업은 좀 하는데, 지금 추세가 보니까 내가 하는 영업은 이제 조금 사양인 것 같다. 첫 번째,
보험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요즘 다이렉트가 워낙 자동차도 그렇고 다이렉트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면대면으로 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기도 면대면에 시장은 아직 많아요. 거기서 또 면대면으로 그 실적을 많이 올리신 분도 아직도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이렉트를 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 추세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밀고 들어와서, 다이렉트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렌탈 산업이 참 좋은 것 같다. 계속 오신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렌탈 산업은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얘는 언제 좋았냐면요, 2010년대부터 좋았어요. 2016년 뭐 10년부터 11년이 더 좋았고, 11년부터 12년이 더 좋았고, 제가 볼 때는 2017년 뭐 중순, 2018년 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거죠. 보급률은 아직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할 사람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3년 지나면 바꿔먹기 게임인데, 3년 지나도 바꿔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사자사 교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어째도 점점 갈수록 보급률은 높아지는 건 맞잖아요. 보험은 줄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화장품이 되든 뭐가 되든 판매가 이제 인터넷하고, 지금 보세요. 부산에 이제 이마트 전국 1호점이 감천점이에요. 감천점. 문 닫았잖아요. 요즘 홈플러스도 안 되고 이마트도 안 돼요. 마트가, 이마트 실적 보세요. 계속 줄잖아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쿠팡이 요즘 보면 택배비가 정액제 2,900원을 끊으면 한 달 내내 무료예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는 마트에 주말 되면 사람이 박 터지고 저녁 때 되면 막 장 보러 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변했어요. 누가 요즘 차 끌고 가요? 그냥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으로 까딱까딱까딱 하면 아침에 주문하면 밤에 오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오고, 네? 그렇게 하는데 누가 지금 그걸 가서 합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그, 지금 그분들이 다 몸담고 계시는 분야보다는 여기가 비전이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정수기 보급률도 높아지죠. 네? 그리고 정수기는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수 먹어야지. 안 해요. 그게 2015년에 먹거리 엑스파일에 가정집에 대장 식당수기 바퀴발레 알 나온 저속 정수기 때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직수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물 끓여 드시는 분들이 정수기 라스 편해. 3년 있다 집이 만약 힘들잖아요. 뭐 회사라든지 뭔가 힘들어 됐을 때, 우리 많이 힘드니까 정수기부터 반납해야지. 안 해요. 뭐 보험을 끊는다든지 들고 있던 뭐 저축성 뭘 적금을 깬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얘를 안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어요. 안 쓰시는 분들 계속 쓰고. 그리고 청정기 있잖아요. 청정기 보급률이 2, 3년 전부터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청정기는 두 가지예요. 렌탈하든 아니면 사든 다 쓰신다고요. 어째도. 네? 미세먼지도 심하고 도시에 있는 분들 쓰잖아요. 다. 전원주택 있는 저 농촌에 안 쓰시겠지만 공기 좋고 하니까 안 쓰시겠지만, 그리고 촌에는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촌에는 지하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암발병률이 도시보다 더 높아요. 시골이. 아니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어떻게 거기에 암발병률이 더 높아요? 왜? 농촌 가보세요. 그 주위에 땅값 싸다고 다 공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폐수 다 나오는데 지하수를 먹으면 됩니까? 우리가 동물 오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거 많이 물어보시냐면요, 얘기하시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이 정도 했다. 근데 거기 가면 지점장님 뭐 어떻게 해줄 건데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 제가 조금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영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관리 플러스 영업하시는 분도 많이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게 있어요. 기본급이 있잖아요.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본급이 150, 200이 깔리면 수당이 적다고, 수당 플러스 알파가 얘가 적어요. 당연하지. 근데 얘가 안 깔리고 수당이 있는 건 얘보다 당연히 크죠. 상식 아닙니까? 아니 기본을 깔아주는데 말라 많이 줘요. 이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없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본이 깔려야지, 내가 애기들도 먹이 살려야 되고, 내가 가정 경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 생각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맨땅의 헤딩이기 때문에 진짜 영업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요. 여기는, 여기는 누가 온다고 제가 뭐를 갖춰서 드린다고 살아남고, 이게 아니에요. 그 얼마가 됐어요? 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입주가 잘 되는 입주 아파트에 두 달 동안 국장이 들어가요. 근데 막 자기가 잘했대, 영업에서.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한 달에 세 대, 네 대, 다섯 대 파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40, 50대를 팔고 뭐 막 세 대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게 개인적 역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 잘하는 사람보다는 다수의 못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예? 이게 날고 기는 사람이 와도 안 돼요. 저희 사무실에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업계 1위들이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살아남아요. 예? 여기는 냉정하게 영업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아시죠?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실적이 깡패라고. 우리는요, 실적이 좋으면 다 패스해요. 네? 출퇴근이 어디 있어요? 실적이 좋은데. 아, 그래요? 뭐, 복장이 뭐가 문제가 돼요? 아,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잘 팔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답인 거지. 네? 이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네? 손님이 왔는데요. 손님한테 반말도 하고 막, 하, 그거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파는 사람이 있고, 깍듯하게 양복 입고 엄청나게 공손해도 못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요, 정말 맨땅의 헤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그 영업하시는 분들, 제 이제 그, 이 조금 뭐 시답지 않지만, 이 리뷰 보시고 한번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실 때는 이제 한번 생각하고 전화 주세요. 그냥 내가 영업을 딱 두 가지가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예 방법을 모른다. 응? 아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좀 내가 머리가 백지인데 영업 쪽에서는 좀 배우고 싶다 이러면 오시든지, 아니면은 그 아니면은 내가 엄청나게 영업을 잘해.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나 막 전국 1등 해. 전국 2, 3등도 하고. 근데 우리 내가 하는 분야가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아니면 비전은 있는데 내가 이 생활가전하고 같이 하고 싶다. 궁합이 맞는 게 있잖아요. 생활가전하고 맞는 게. 네? 뭐 그런 거는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를 파시는 분은 이게 맞겠죠. 왜?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하고 정수기하고 청정기는 뭐 다 생활가전이잖아요. 네? 그 궁합이 맞잖아요. 여기서 내가 좀 하는데 내가 이 분야도 같이 곁들이면 괜찮을 것 같다. 내 발전에도 좋고 내가 영업을 해서 어쨌든 자본주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연봉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데 얘가 도움이 밑바탕이 밑거름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 이 두 부류 마우세요. 근데 제가 제일 꺼려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조금 알아요. 조금 아는데 내가 좀 했어. 영업은 해봤어.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좀 했다. 근데 내가 그쪽에 사무실 가서 내가 경력이 있으니까 사업국장을 하든 지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뭐 아니면은 사업국장을 다른 분들은 이제 처음 모르시면 판매인이 하겠지만 경력이 있다 그럼 사업국을 내달라, 사업국장을 하시면 지점장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왜 제가 뭘 해드려야 되나요? 뭘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정수기 교육은 본사에서 일에 하겠죠. 제품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교육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잖아요. 네? 영업 교육, 그리고 어느 정도 영업을 하셨잖아요. 영업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업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돼요. 제가 영업하는 데 가서 며칠 따라다니면서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멘트나 행동이나 모든 걸 저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해도 안 돼요. 저는 이게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몸에 배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제가 대본 보고 뭐 영상 찍는 거 봤습니까? 맨날 하는 게 이건데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보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오면 대우가 어떻냐, 뭐 어떤 직책을 주고 어떤 연봉은 어떻게 되고 어떤 장소를 주고 어떤 뭐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해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메리트 없어요. 메리트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수당이 센 거. 수당이 세단 말이는 팔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정수기를 파는 사람은 많아요. 진짜 전국에. 근데 잘 파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잘 파는 사람 6만 명 될 것 같아요. 그냥 팔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 얘는 격차가 너무 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여기는. 여기는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아주 소수의 사람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못 벌어, 못 벌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나 그냥 공무원 조직은 피라미드 아니잖아요. 다 그냥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이런 구조고, 우리는 이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은 아니고, 이거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는 분은 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런 조직에서 좀 했어, 뭐 이런 조직에서 좀 했어, 여기에 오면 뭘 해줄 건데, 여기에 오면요 못 가요 사람들. 여기는 제가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기. 왜? 렌탈하는데 SK 렌탈 하시는 분들이 만 명 넘어요. 만 명 넘어. 코웨이, 청호, LG, SK, 99, 영업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는. 예? 지점장, 판매인, 지점장, 국장, 판매인, 다른 회사 팀장도 있죠. MC나 코디 조직 있죠. 얼마 많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전화 주시는 건 좋아요. 전화 주시면 제가 뭐 2, 3분 통화하고 뭐 다음에 연락주세요 끊진 않아요. 끊진 않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두 번 세 번 영상을 보시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성의 없게 끊지는 않는데, 제발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줄 건데, 제가 해줄 게 뭐 있어요. 돈은 많이 팔면, 아 물론 그 오시면 많이 팔면 저야 좋기도 하겠죠. 근데 저 정도로 못 팔잖아요. 한 달에 몇 개 파시겠어요? 네? 50대, 100대, 150대 파실 수 있어요?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치도 저도 높지도 않지만, 제발 낮은 자세로. 네? 낮은 자세로 오세요. 여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예. 네? 그래서 조금 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는 건 좋은데, 조금 한 두 번 정도는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고, 조금 뭐든지 배우려면요 낮은 자세가 필요해요. 네? 내가 다 알면 말로 여기 오세요. 거기 계시지,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두서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판매님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